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을 누리고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이면 결국 형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매이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매고 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인다는 것은 결국 묶이고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에 이 불편한 관계, 이 매여졌을 때 결국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치 못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인 것이 다 풀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18장 전체를 보면요, 이 18절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 징계 절차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이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안 사람이 혼자만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권면을 잘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해서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같이 함께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교회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모임이 열립니다. 교회 당회가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 사람을 교회적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그래도 교회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씀은 출교 처분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생겨졌을 때 교회에서 결정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동의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 것은 메어질 것이고 푼 것은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전체로 보면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에,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늘나라, 바로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도가 열려져야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은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매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냥 우리의 삶이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선한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막힐 수밖에 없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이 막혀진다면, 이 기도가 막혀진다면 결국 하늘문이 막힌 거거든요. 이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이게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메어 있는가, 이 메인 것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메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메어 있다, 하나님과 메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결국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뭐, 목사님, 저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그냥 잘 살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인 기도는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어진, 하나님과 메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데, 어느 때 하나님과 메이게 되느냐?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하나님과 메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과 메이게 되느냐? 첫째는 성도들이 세상과 착하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의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벗삼아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의 삶이 세상과 벗된 삶이 된다.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결국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짝한 삶이 되는 거죠.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예? 저절로 그냥 교회를 찾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짝한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그냥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옛습성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냥 세상적인 그런 쾌락,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그래도 성령님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타락한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렇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짝하고 사는 삶인데 땅을 짝하고 사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짝하고 사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잖니.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주님의 제자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과 매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점점 정말 두 갈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짝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때 근심하느냐? 세상과 짝하고 살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더 주님과 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또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또 때로는 자신의 삶에 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든지, 또 선교사로 가야 된다든지, 또 신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이 요나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여정에 바다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결국 우리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 불편해 하시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저는 정말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았고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나만 불편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기뻐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성령님의 감동에 불순종이 될 때 그때 기도가 꽉 막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종하고 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드려라. 그때 저에게 가진 것이 천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에게 가진 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와, 40일 동안 5-6시간씩 손을 들고 그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아, 이 드려라 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서는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도가 꽉 막힌,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귀신이 안 떠나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가 꽉 막혀서 안 되는. 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깨닫고 순종해서 드렸더니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렇게 매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그러니까 풀려질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 안 하면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시는 거죠. 예?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함, 회개하고 좀 돌이켜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감동도 받았어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이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아깝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할 때 얼마든지 아나니아나 또 그의 부인 삽비라도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꾸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계속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자꾸 방해하는 거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소경되고 벙어린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구나 하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함부로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번개불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을 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은사를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함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은혜로운 내용물들도 있지만 정말 혼란케 하고 혼잡케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분별하게 그냥 쉽게 다른 것들을 클릭해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세상에 빠져요. 예.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빠지게 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행여라도 방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 1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 용서, 형제의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탐감을 해줍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전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는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되는 100데나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너도 1만 달란트 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가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용서는 푸는 겁니다.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바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는. 용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과 매인 것 이거 다 풀으셔야 돼. 예? 첫째는 이웃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지간입니다. 우리 부모자식지간, 형제지간,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셨죠. 그러면 평생 왼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건 뭐예요?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계속 걸려져서 살게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그냥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풀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열납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웃과 매인 것을 풀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관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풀고 드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것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풀려지면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그냥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묶인 거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하여튼 은혜도 많이 받지만 부부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본 싸우는 게 취미예요. 부부가 참 열심히 싸우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부부 싸움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안 싸우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렇게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형제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라. 너무나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당신한테 내가 너무 말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그렇게 전혀 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 용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목이 쉬도록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받기 힘든데 성령님이 그냥 한 번만 한 말씀 해주면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벌써 한 7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정식으로 TV 스크린 큰 걸 해놓고 인터넷 연결해서 주일날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아주 뚫어지도록.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벗고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했대네. 그 다음에는 또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는 또 설렁설렁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슉슉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뭔가 이 말씀에 확 클릭이 딱 되면 이 말씀이 쫙 빨려 들어오지만 또 다른 생각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니까 이렇게 변화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잘못된 습관 안 버리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안 바뀌어지던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들으니까 바뀌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인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가 평생 원수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손을 든, 아이고 진짜 원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는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울 수도 없고 불편한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가까울수록 다 그런 일들도 생겨질 수 있지. 그런데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근데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도 안 보고 그래서 원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불편한 거 끝까지 그냥 안 풀고 뭐 그렇게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메인 것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의 종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관계가 메어지잖아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참 조심스러운 게요, 만일 저하고 관계가 메었다 해보십시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야 은혜를 받는데 이게 메어지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종과 매이면은 결국 하나님과 매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들이잖아요. 이 미리암은 큰 누나란 말이에요. 그 모세를 정말 자기 자녀같이 그렇게 양육했. 그러니까 미리암은 또 선지자입니다. 미리암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인간적으로 미리암이 생각하고요 모세를 막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인데 이 모세와 걸려지면 결국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진 바깥에서 7일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그 공동체의 지도자와 관계가 묶여지면 하나님과 묶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묶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는 건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사이가 난 거예요. 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어진 것이 곧 하나님과 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과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과 다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교역자들,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
또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익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유익함. 그래, 유익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매여져서 주의 종과 결국 매여져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매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지면 결국 내 신앙생활은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인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매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매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어져 있다면 이것이 풀려져야 되는데, 이 매인 것이 풀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과 매인 것은 회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한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잘못된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짝했을 때 결국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매인 것은 사죄와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사랑과 매인 것은 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 죄송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내가 매고 푸는 거 바로 내가 하기 전까지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건 내가 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축의 부흥성에 1000번째 새벽기도에 이런 집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회개의 용이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묶였던 것들이 저절로 풀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그냥 하나씩 둘씩 다 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자유롭게 살아야지 계속
계속 이런저런 일에 묶여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산다면, 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방금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 묶여지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